하는 존재가 될 거야.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오는 추운 겨울부터 꽃이 피는 따뜻한 봄까지 봄이 되자 민들레시아스는 새싹이 돋아나 멋진 풀이 되었어요. 고마워 강아지똥아. 너의 친구. 이런 건 그냥 우리 친구 좋아하는구나. 자, 그럼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바다 친구입니다. 8개입니다. 집계수 드리면서 124 정도 삽니다. 정말 어서죠. 자, 그럼 또 다 같이 또 만나보겠습니다. 빨리 안녕. 자, 이 친구 누구야? 그렇죠. 바로 오신이에요. 그렇죠. 바로 고래 친구. 자, 고래 23번은 물고기에 속합니다. 자, 그러면 알을 낳아 할까요? 새끼를 낳아 할까요? 햇님이에요, 햇님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. 제 사자 친구, 사자. 자, 또 그 다음 친구가 만나봐야 되겠죠? 자, 이번 친구는 사자입니다. 맞죠? 바로, 뒤에, 다. 자, 그럼 그 다음 뭘까요? 잘 모르겠죠? 길이 아니에요. 어? 자, 이번 친구 역시 동물원에서 만나봤던 친구입니다. 자, 우리 친구는 나무들 보는 하루에 몇 시간 새를 살 때 어떤 새인지 맞춰야 돼요. 이 친구는 저녁이 되면 소포! 네, 자, 그러면 그 마지막 친구를 또 만나봐야 되겠는데요. 자, 이번에는 호수바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죠. 바로 멋진 백조